시작합니다.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2 이어서 가야죠. 노래 정신없는 것 봐. 자, 바로 들어갑니다. 우선 다음 영상은 제가 로딩이 좀 느린데? 다음 게 풀림하려고 그랬어. 다음에 이게 레벨에 따라서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나 이게 이렇게 오래 나올 줄 몰랐어요. 한 20레벨 정도만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보시면은 이런 거 보면 자 봤고요. 이거예요. 레벨 오픈 빠른 레벨업이라고 써있죠. 79레벨짜리 이걸 오픈을 하고 이거를 소개하는 영상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68레벨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올릴까 하는데 우선 이게 언제쯤 될지 몰라요. 중간에 언제쯤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게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서버가 3개가 있습니다. 노래가 좀 너무 방정맞다. 야 서버가 3개가 있는데 아구몬, 파피몬, 레오몬 이렇게 서버가 3개가 있어요. 조용한 걸로 조용한 걸로 하자. 조용한 걸로 하자. 소리 좀 줄이고. 3개가 있는데 파피몬은 최근에 나온 거고 아구몬이랑 레오몬 서버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레오몬 서버랑 아구몬 서버의 차이점은 레오몬 서버는 시즌 1 플레이하신 분들의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서버고요. 아구몬 서버는 그냥 그런 보상 제도가 없는 서버. 그러니까 고인물들을 레오몬 서버에 박아놨기 때문에 레오몬 서버가 지금 레벨이 가장 높아요. 제가 레오몬 서버고 여기서 1위인 사람이 아마 가장 레벨이 높을 겁니다. 지금 레벨 74죠. 그러니까 지금 랭킹 1위도 아직 79레벨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이걸 본 유저가 없는 거죠. 만든 사람은 알겠지만. 아, 그것보다 나 전투력이 내려갔네? 전투력이 200만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까지. 뭐, 좋아요. 그래서 이건 좀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이제 주력이 마블이랑 스카이림. 마블은 횟수가 늘어났고, 스카이림은 너무 빨리빨리 영상을 뽑아냈기 때문에 둘 다 조회수가 낮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조회수를 가진 디지몬을 할 건데, 오늘은 두 가지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레벨 오픈이 일단은 할 수가 없는 관계. 오늘은 이래저래 좀 생각을 해서 영상을 두 개를 뽑을 거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조합,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어떤 디지몬을 쓰면 좋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뭐 솔직히 말해서 생각은 저만 할 것 같은데. 자, 봅니다. 자, 일단 조합이에요. 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 조합인지 모르겠죠. 예, 맞습니다. 있는 거 쓴 거거든요. 새롭게 두 명이 추가됐습니다. 엔젤 우먼과 레이드 데블몬이 추가가 됐고 얘네를 쓴 이유는 여기서 디지멘탈에서 겹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얘네를 안 쓰기 때문에 XV몬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시즌1 때 많이 만들었잖아요. 황제 드라몬, 황제 드라몬 팔라인 모드 막 초월도 하고 많이 만들어 지겨우니까 안 만든 엔젤 우먼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안 겹치는 우리 레이드 데블몬 블랙 같은 모에서 만들어지죠. 얘도 만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즌1에서 얘로 정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둘 다 강력해요. 전에 썼던 우리 벌 벌이랑 아이언 네오몬은 잽도 안 되게 셉니다. 특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얘가 먼저 뽑아져서 레벨이 약간 더 높은데 방어력이 준수하게 높으면서 스킬에 디버프가 있어요. 디버프가 30% 확률로 중첩이 되는데 이게 정말 좋습니다. 능력 자체가 굉장히 괜찮아요. 스펙도 괜찮고 기분도. 그리고 얘는 더 좋아요. 얘가 내가 가진 애들 중에 가장 좋습니다. 메탈 그레이몬, 블랙 워 그레이몬이 지금 제일 센데 약간 조정을 해서 제일 세졌는데 지금 얘가 레벨도 낮고 아이템이고 뭐 승급이며 승급이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세요. 얘가 엄청 강력합니다. 단순하게 스킬 개수도 높고요. 약간 몸이 안 되긴 하는데 스킬 개수에 스킬 능력도 되게 좋아요. 블랙 워 그레이몬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율이 보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속 넣어야 되는데 얘도 보정이 돼 있고요. 데미지가 계속 올라가고 상대 저항률에 치료 확률 감소까지 있어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디지몬으로 이번에 잘 쓰였다고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 어떤 조합을 짜느냐인데 제가 좀 엄밀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게임에 공격형 디지몬 딜러만 6마리 있는 게 가장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님들을 설득해야죠. 자, 우선
아, 되게 밋밋한데, 아, 이래도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내 목소리 들으세요. 자. 공격형이 왜 중요하냐? 이 게임은 우선, 보다시피, 포지션이 있어요. 기존의 바이러스, 백신,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거기서 가위바위보 형식으로 갈렸다면은, 이거는 방패, 무기, 보조, 계열만 있고, 딱히 상성 자체는 있지 않습니다. 특히 방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연체문 같은 경우에, 스킬을 보시면 난 얘를 잘 모르거든요. 본 적이 없어. 근데 얘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군 내 방어형 디지몬이 있을 경우 방어 저항률과 분노 회복 속도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시너지를 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탱커, 서포터. 이번에 신 1엔 없었던 힐러가 추가가 됐죠. 탱커, 서포터 하면서 조합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그 조합의 강함을 통해 조합의 이게 결합을 통해서 게임을 클리어해 나가는 형식으로 구상을 짠것 같은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간단하게 시즌 1이랑 시즌 2를 비교를 해보죠. 얘들의 스펙만 보면은 일단 얘는 공격형이고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이고요. 탱커 없니? 맞아. 아, 탱커 있죠. 이렇게 비율이 짜여 있고 능력치의 비율이 다 다릅니다. 뭐 시즌 1 때도 그렇게 다른 탱커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과 탱킹의 비율이 3에서 6, 공격이 4에 해당을 하면은 탱킹력이 아 이렇게 비율을 하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아 6대 4 아까 아니라 3대 7. 아 공격력이 3, 탱킹력이 7에 해당을 해서 서로 막한 방에 죽이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열기를 해서 하면서 계속 딜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깨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죽이는 전체 가열기가 있는 디지몬이 가장 강력했고 개수 자체가 200%대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200% 중반? 상반까지도 거의 없었고 250% 이 정도에서 베르제본 블래스터 모드가 가장 강했죠. 고정 데미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뭐 황제드론 팔라인 모드 이렇게 있었는데 딜은 일단은 제본이 제일 셌고 백신이 강세였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반감이 돼서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즌2로 넘어간 게몇달 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듀크몬 크림존 모드가 350%? 네, 그 정도의 개수. 그 다음에 다시 한달 후쯤에 메탈 가로르몬이 350%. 아, 그 전에 바이킹몬이 350%. 어쨌든 그런 식으로 300%대로 갔는데 그거는 계산이 안 넣어도 돼요. 사실 그건 나는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일단 200%에서 전투 비율이 3에서 7 정도면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게임이 좀 길어져요. 한 방에 죽일 만큼이 안 나오고 이번 시즌 2에서는 배율을 보시면은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배율 자체는 비슷해요. 공격형은 비슷하고 탱킹 형태 같은 경우에는 더 튼튼하죠. 더 튼튼하고 어딨니 탱킹? 여기 있군요. 더 튼튼하고요. 보조 계통에서 회복 기술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이 된다. 이걸 만든 사람들은 아마 이제 약간 게임이 길어지면서 좀더 두뇌전으로 전략적으로 할수 있게끔 만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아, 우선 스킬을 보죠. 스킬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우리, 레이디 데블몬은 400%에 3150. 시즌 1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예요. 그리고 필살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투 영혼을 약간 올려주면은, 이건 분노가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올라가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아, 원래 주고받으면서 올라간 형식이고, 신1에서는 그냥 시간별로 소수가 있었죠? 시간별로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데미지가 나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능력치 올려주면은 처음부터 스킬을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그렇게 스킬을 쉽게 쓸 수도 있고, 확실하게 강력기는 분노가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반면 단일기는 분노가 적게 들어가니까 단일기도 선호를 하게 되는데 단일기 개수가 높고 필살기 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신 1보다 훨씬 더 게임이 짧아집니다. 아,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신 1과 신 2의 가장 큰 차이점이 많은 게 변했거든요. 공격력을 올려줄 수단이 많이 변했어요. 진급 보시면 진급을 통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승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스킬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레벨로 올라가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전투의 영혼은 빼고, 얜 빼고, 강화를 통해서 개별로 올려주고, 각성을 통해서 다시 개별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력이 올라가는데, 이거 외에도, 육성에 들어가시면은, 신의 무기로 전체적으로 능력치 올릴 수도 있고요.
디지멘탈로도 올릴 수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적용되니까 딱히 상관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특성인데 특성에서 공격에 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다가 일단 풀을 줬고요. 단련을 하시면은 단련 쪽에 특성이 이제 풀렸는데 공격은 공격형 디지몬 그러니까 후방 전방이면은 앞에 게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별로 공격이면은 공격형 보조면 보조 방어면 방어의 특성을 받게 되는 거죠. 전 공격에 찍어놨습니다. 아무래도 공격도 상대적으로 많기도 하고 공격에 일단 찍어놨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로 올라가기 처음엔 고정이고 이제 퍼센트로 올라갈 텐데 공격력도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디지몬이 점점 강해지고 강한 디지몬에는 공격력이 꽤 많아요. 화끈하게 다 공격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조합을 짜서 뭐 방어를 하고 회복을 하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딜을 쑤셔 박아서 없애버리면 돼요. 이 게임의 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시면 이 게임에서 가장 하루 플레이를 했을 때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이벤트 던전이거든요. 이벤트 던전에서 돈을 받고 경험치를 받는 건데 자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거예요. 얘네는 안 때립니다. 아 얘네는 때리는군요. 근데 얘네는 신경 안 써도 돼. 얘네는 보상도 별로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중요해요. 일단은 얘네는 70레벨 내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들어가서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소탕이 되는데 아, 이걸 한번 해보죠. 이거 하는 거 너무 길어서 괜히 건든 것 같은데 자, 댕댕이 많이 흥분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저기 나오고 이걸 이게 때려주면 돼요. 허수아비를 때리듯이 내가 일방적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때려주는 건데 여기서 들어가는 보상은 내가 넣은 데미지로 이제 나왔죠. 인형 터졌죠.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타격을 주고 그 데미지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딜이 세면은 무조건 보상이 셉니다. 여기서 뭐 탱커 조합이라던가 힐러 조합 같은 거 하면은 그건 보상이 적겠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게 필살기예요. 메탈 그레이모는 딜이 준수한데 전투 영혼에서 분노를 올려주는 계열이 약간 불편해요. 자 계속 보시면은 이건 메탈 그레이모 건 나중에 보고요. 계속 쏟아보면은 전투 영혼에서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작할 때 분노가 많이 차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때렸을 때 분노가 회복되는 양이 많은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은 분노를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메탈 그레이몬 같은 경우에 전투용으로 아무리 올려도 얘는 여기 스킬을 못 써요. 이런 경우에 스킬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애들이 4마리가 됐죠. 이렇게 일단 치명타 전체적으로 올려주고요. 확률로 방어 감소해주고 데미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딜을 넣어줍니다. 지금 스킬 쓸 수 있는 애들이 약간 좋죠. 데미지가 세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딜을 넣는 거에 약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딜이 세면은 보상이 좋아요. 자 그리고 우선 첫 번째 이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득을 많이 볼 게 시련의 탑입니다. 정화는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레벨 높은 사람이 다 깨줄 거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전혀 없고요. 시련의 탑인데 시련의 탑은 방어를 하면은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점점 올라가면 제가 어제 돌았을 때 탑 몬스터들 전투력이 토탈 전투력 450만이었어요. 제가 지금 200만이거든요. 왜 200만이 됐죠? 아까 199 아니었나요? 어쨌든 200만인데 상대가 훨씬 더 높게 잡히기 때문에 내가 방어를 해서 한번 막으면 일단 다 죽어요. 방어를 아무리 올려도 다 죽기 때문에 공격으로 다 죽이는 게 중요합니다. 공격에다가 이게 초반에는 댕댕이 좀 보고 오겠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포인트가 좀 남아서 이렇게 막 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렇게 첫 번째 것만 해도 되고 근데 후반까지 가는 걸 생각을 하면 50층 막 60층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됩니다. 야, 당연히 이런 건 안 되겠죠. 분노는 일단은 다 올라가면은 스킵은 하면 다 차 있어요. 공격 위주로 올리면 좋아요. 공격 위주로 저는 올리는 편이고 공격 위주로 올려서 그냥 상대가 때리기 전에 죽이면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방어 올려서 버티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게임 길어집니다. 공격 같은 거 왜 이렇게 잘 나왔냐? 이렇게 공격을 위주로 올려주면 공격이 이제 예전에는 적용이 잘 안 됐는데 패치가 되고 적용이 바로 됩니다. 전부 적용이 돼요. 적용 다 돼 있죠. 공격에 특화를 시켜서 올라가면은
더 높게도 올라갈 수 있고 보상도 높이 올라가는 만큼 50층에서 확실하게 실현 코인 500개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PEP인데 PEP는 여러분들이 보상을 생각하면은 1위를 찍고 싶다. 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올라가도 되지만 적당히 랭킹을 잡아요. 내가 이 랭킹이면은 확실하게 이기는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랭킹 잡고 마지막 사람을 만나면 돼요. 만약 자기보다 강하다. 이건 이길 것 같긴 한데 일단 변경을 해주면 새로 이렇게 측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전투하고 전투를 이렇게 하고 다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10초의 시간이 있고 스킵이 되니까 스킵을 하면은 이겨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포인트를 잡고 어느 단계에서 그만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기니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레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좋은 거 일단은 모험 모드가 좋은데 길드를 봐야죠. 모험 모드랑 길드밖에 없기 때문에 길드 던전인데 길드 던전은 기본적으로 분노 셔틀이에요. 이 분노 셔틀로 얘네가 때리긴 하지만 저는 얘네한테 맞아서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얘네는 그냥 분노만 올려주는 애들이고 얘네한테도 그냥 무조건 딜센게 좋아요. 얘딜센게 최고예요 여기서도. 새로 풀렸죠. 우리 길드원들 새로 다 들어오고 요즘 다들 전투력이 세졌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감사한 부분이고요. 자, 됐고. 이렇게 전투 영혼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끊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게 문제야. 이렇게 보상을 이제 다 받을 수가 있죠. 다이아 하나 주는 것 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드 던전도 일단 딜이 세면 좋다. 자, 그럼 이제 모험 모드랑 엘리트 던전인데 엘리트 던전은 제쳐두고 일단 모험 모드 보면은 이걸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초반부는 그냥 계속 이게 진행되는 형식이 자기 레벨 상한이랑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쭉쭉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레벨이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은 못 넘어가는 이유가 레벨 제한 때문일 겁니다. 이거 깨는데 문제 없어요. 그냥 레벨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건데 어느 조합을 해도 깨는 것까지 문제 없어요. 저처럼 전부 딜러를 넣어도 문제 없이 깰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고 무려 엘리트 던전인데 엘리트 던전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3웨이브가 어렵고 1, 2웨이브는 분노 셔틀인 경우가 많아. 2웨이브도 센 놈인데 그러면은 3웨이브가 뭐 약하기 때문에 그때 배분을 하면 되고 1, 2웨이브에서 적을 공격 형식으로 다 잡아주면은 이게 방어를 한번 하고 한 턴을 보면은 더 분노가 잘 쌓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분노를 어느 정도 올려주고 분노가 안 올라가는 애들은 걔네 위주로 매겨주면 돼요. 막타를. 그럼 분노가 풀로 세팅이 돼요. 3웨이브에서 딜을 막 폭딜을 넣어서 막기 전에 죽여야 돼요. 그래야 세기가 쉽게 뜨고 방어해서 오고 가고 하면은 분명히 두 개, 두 개, 분명 두 개야. 그 이상 안 봅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데미지가 중요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데미지가 있으면 게임도 빨리 끝나고 진행하는 것도 보상도 많이 받습니다. 데미지 위주로 여러분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말을 너무 엉성하게 한것 같은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거를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할 예정이 없었거든요. 디지몬을 할게 없더라고요. 자, 그런 거로 딜이 최고다. 조합이 있는 게임이지만 딜을 몰빵하면은 조합이 불필요하다. 엄청 강하다. 전투 영혼에서 특히 메탈 그레이먼 같이 이렇게 스킬 못 쓰는 찐따는 안 쓰는 게 좋다. 아군 사망 시 그리고 적을 죽였을 경우 회복. 이거는 조절하기 쉬워요. 적 죽였을 때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분노 초기 증가라던가 타격했을 때 분노가 상승하는 거 이런 게 좋겠죠? 가루르몬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잘 받쳐서 20레벨만 찍으면은 분노가 1000이라 그러는데 그냥 시작하자마자 쏠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없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노가리 까는 김에 뭐좀 돌려볼까? 저는 멤버는 이 이상 뽑고 싶지 않아요. 1부터 해서 올리는 것도 귀찮고 대충 볼 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신1 때다본 거기 때문에 이거 두 배네. 얘네들 같은 걸 해주는 이유는 인연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인연이라고 우리 블랙워 그레이머 있어. 얘 능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보유한 디지몬에 따라서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위자몬 도베르바 있으면 20%씩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뭐얘 같은 경우에는 연체문이 있으면 공격력이 또 올라가고요. 엔젤문, XV문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디지몬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버드라몬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아,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걸 모아주면 좋아요. 이런 거 뭐 자동 돌리면 알아서 모여주기 때문에. 근데 소탕이 많이 느려졌네요. 아 뭔가 약간 오래 걸리는데 원래는 누르면 바로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누르고 좀 막 됐는데 왜 하향 패치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하라는 건가? 2년까지 나오면은 난 이제 할 거 없어요. 디지몬에 대한 거는 다음 부에 설명하고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아 오래 걸려. 이게 패치가 돼서 바뀌었나봐. 소탕을 느리게 할 수 있게 왜 이렇게 하향 패치가 된지 모르겠는데 그치 느려졌어 확실히 느려졌어. 다 이것만 다 하고 다른 걸 넘어가죠. 난 하면서 이게 나는 처음에 생각한 게 조합이 있으니까 조합을 안 맞추면은 깨지겠다 싶어서 로제몬을 했어요. 이거 어디를 뭘 때리는 게 약간 랜덤이거든 스킬이 얘네가? 랜덤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로제몬 전체 안정적으로 회복을 시켜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딜러가 짱이에요. 내가 생각을 해본 게 68레벨이면은 68레벨 찍기 전에 접는 사람 많거든요. 나야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여태까지 진행하면서 딜러 조합으로 했을 때 손해본 게 없어요. 그냥 게임 빨리 끝나고 2등만 있어. 빠른 진행 그리고 많은 보상 2등만 있기 때문에 딜러 조합 짜는 게 좋아요. 이런 건 자동 돌립니다. 귀찮아요. 딜러 조합 짜면은 이게 뭐 따봉이에요. 이런 거 자동 돌리고요. 얼마나 편해. 딜러 조합을 했기 때문에 자동을 돌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딜러 조합이 아니었으면은 이거 돌아서 520이었죠. 그 정도 뜰 겁니다. 아 2등도 많이 보고 길드 던전도 굉장히 많이 한번 때리면은 7% 까던가? 많이 넘어왔어요. 전에 첫 번째 거 잡으면서 생각보다 세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나 혼자 돌아도 거의 잡을 것 같아. 여기까지?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딜러 조합이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조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댓글 다시는 분들 많은데 딜러 조합으로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보시고 딜 센 걸로 맞춰 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거 이제 영상 끊고 두 번째 편으로 넘어갈 건데 파트 2로 넘어갈 건데 이번에는 어떤 디지몬을 추천하는지 추천 디지몬을 정하도록 하죠. 야 진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놀라고 있어. 나 꽤 많이 한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슬슬 이제 손절각을 봐야 돼. 레벨 올리자.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자기 재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거든요. 16개나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좋아요. 블랙 어그램은 좋습니다. 아, 이건 다음 부에서 하고 왜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끊습니다. 끊! 뿅!